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쿠킹 TV의 대령 숙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해파리 냉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소스는 만능이에요. 오리 훈제 샐러드, 뭐 족발 냉채 샐러드에 다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소스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파래로 만든 국수, 미역으로 만든 국수, 여기에도 이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능 해파리 냉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능 해파리 냉채 소스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그냥 해파리를 사용할 거고요. 해파리는 염장 해파리 500g인데요. 이놈은 염장이 되어 있어서 소금기가 많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충분히 소금기를 빼고, 그리고 하나 먹어봤을 때 아예 짠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환만 식초입니다. 환만 식초가 300g, 그리고 백설탕이 290g, 그리고 이 친구는 옛날 쌀엿 조청이에요. 오뚜기에서 나온 옛날 쌀엿 조청 200g.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요. 자,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물이에요. 정수물 150g. 자, 그리고 쭉 와서, 자, 간마늘이 20g. 그리고 마요네즈가 50g. 꽃소금이 60g. 그리고 이 친구는 겨자를 또 갤 때 쓰는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물이 60g. 그리고 자, 솔표에서 나온 겨자 분말입니다. 솔표 겨자 50g.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야채들은 가정에서나 매장에서 있는 야채들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당근채가 50g,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이 50g씩, 그 다음에 적채가 50g, 그리고 오이가 50g, 그리고 무수는 그냥 조금 편한 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똑같은 사이즈로 채를 썰어서 이렇게 돌려놨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준비를 해놨고요. 가운데 오리 훈제 훈제가 올라가도 되고 해파리 냉채가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족발도 마찬가지죠. 네, 족발도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용 저울, 그 다음에 거품기, 그리고 믹싱볼, 뭐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자를 먼저 개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약간 미지근한 물을 아까 준비해 놨죠. 겨자 개는 물을 우선 넣습니다. 약간 뻑뻑해요. 다 넣고요. 그리고 거품기로 잘 저어 주시면 약간 뻑뻑하게 네, 개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털어내시고, 자, 뭐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개어서 잘 개어졌으면 한 5분 정도 그냥 놔두시면 매운맛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야죠.
자, 우선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모두 넣고 겨자를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정수물 준비했죠? 150g. 그리고 환만 식초요. 식초는 뭐 다른 거 상관없는 거 아시죠? 화형 식초, 사과 식초, 환만 식초, 양조 식초. 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마늘, 꽃소금, 그리고 백설탕. 이제 좀 붙었네요. 손 씻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마지막에 조청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색이 약간 투명하게 나왔지만 겨자가 들어가면 노랗게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자, 한번 잘 섞어줄게요. 그리고 겨자는 5분에서 10분 정도를 충분히 놔두세요. 자, 빠르게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완전하게 잘 섞어진 소스에 아까 개워놓은 겨자, 어우 매운맛이 많이 나네요. 네.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써보면은 이 숙성한 게 겨자가 솔표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거는 잘못 깨면은 이 쓴맛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솔표 겨자를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자 넣어 주시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저어 주세요. 자,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노랗게 잘 나왔죠? 자, 그러면 해파리를 여기다 담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양의 소스는요, 지금 해파리를 1.5kg를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어차피 뭐 혼자 있고 그러니까 다 쓰는데 예, 이렇게 저는 다 담궈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소스가 아까우니까 1.5kg의 해파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넣겠습니다. 그냥 해파리는 뭐 질문을 이제 하실 건데요, 뭐 데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해동만 저 염장 염기만 빼고 빨리, 그리고 여기다가 담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먹기 좋게끔 가위로 조금 잘라 놓고, 그리고 반나절 정도 냉장고 보관을 하셨다가 아까 세팅해 놓은 우리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나절 정도 지난 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파리 냉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쁘죠?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파리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자, 여러가지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니까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